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하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도 한도가 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10억만 알면 안 된다. 5억 10억의 기준이 뭘까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총 10억, 부모님이 모두 작고하셨다면 5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초과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속 공제 한도로 계산을 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상해증여를 하게 될 경우고요. 두 번째는 가산한 사전증여 재산이 있을 때입니다. 가산한다는 거는 직계 존비 속인 경우에는 5년, 10년, 며느리나 형제자매인 직계 존비 속 외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의 대전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했을 때에만 이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 재산이 거의 없고 사전에 증여 가액이 컸을 때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재산 가액이 1천만 원이고 건물 6억 원짜리 건물을 사줬을 때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이게 증여세나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증여세로 증여 재산 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에 5천만 원과 1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당됐을 때 아들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1억 500이 나오고 며느리는 1억 1,700이 나옵니다. 이 증여세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존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1천만 원짜리 재산가액이 있다고 치면 기존의 6억짜리 재산가액을 가산을 해서 해당되는 가액에 대한 채무를 1억이 있다는 금액을 뺀다면 5억 천의 과세 금액이 나옵니다. 5억 천의 과세 금액에서 우리 기존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 규정을 계산해서 상속공제 금액을 빼줘야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 계산하는 거를 보시면 5억 천의 상속 과세 가액에서 증여세 과세 표준인 5억 5천을 빼게 되면 10억이 아닌 0인 상속 공제 금액이 표출이 되고요. 그에 대한 산출세액은 9,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증여세 산출세액인 1억 500만 원을 빼주는 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은 환급을 받습니다. 1,200만 원. 며느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세로 1억 1,700만 원을 이미 부과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분이 상속이 됐을 때그 부담액을 살펴보고자 하면 사전증여 재산인 6억이 가산이 됩니다. 그럼 기존 1천만 원에 6억 원을 가산하고 채무액인 1억을 빼게 되면 총 과세가액이 똑같이 5억 1000이고요. 중요한 것은 상속 공제 금액입니다. 기존에 5억 1000인 과세가액에서 과세 표준인 5억 9천을 빼게 되면 우리 아들과 똑같이 상속 공제 금액이 0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은 9,300만 원이고 기존에 납부하였던 1억 1,700을 빼게 되면 오히려 2,400만 원 환급이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환급을 받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급에 해당되는 거를 정리해둔 표입니다. 아들일 경우에는 1,200만 원 환급을 받았고 며느리의 경우는 2,400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총 부담세액은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속세라 함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사전증여재산은 그에 대한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그 부담액이 같은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한도 계산을 해서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를 하면 그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한도 계산을 할 때도 채무액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보유한 사람도 채무액을 공제해 주듯이 증여재산은 있어도 그 증여재산도 채무액을 공제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위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 공제 한도가 있다를 규정으로 두 번째 시간을 보았습니다. 대신 채무액이 오히려 상속 재산가액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상속 재산가액이
기존 상속재산가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